자,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뭐 우리나라의 자동차 업계와도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테슬라 아까 뭐 앞서서 기사도 봤지만 테슬라의 대안으로 EV6 기아차를 소개하는 기사들도 나왔고 사실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도 좀 좋지가 않습니다. 주가도 많이 떨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나라에서도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테슬라가 고점 대비 올해 약 한 62% 정도 근데 하락을 했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뭐 EV6를 추천한다, 뭐 이런 것들은 조금은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화가 좀 많이 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기사나 언론들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테슬라에 대한 CEO가 좀 부재인 상태 아니냐, 그리고 이제 테슬라에 대한 경영이 좀 소홀하다, 이러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네. 그로 인해서 주가 역시나 같이 동반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. 그래서 실제로 트위터의 인수 계약 이후에 테슬라에 대한 주가가 28% 정도 넘게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테슬라의 이제 3대 개인 주주인 레오 코간은요,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머스크는 테슬라를 버렸고 테슬라에는 일하는 CEO가 없다며 이제 질타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지금 302달러에서 235달러까지 또 하향 추정을 또 이렇게 했고요. 그렇게 해서 또 진행을 또 하다 보니까 이제 트위터에만 치우치던 이제 일론 머스크 자체도 지금 이제 테슬라에 대한 부분을 좀 어떻게 좀 진행을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골이 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테슬라의 주가가 하염없이 흘러내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,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아마 많은 분들이 테슬라 가지고 계실 텐데 걱정이 커져 있는 상황이고 일론 머스크도 이러면서 오늘 새벽이었나요? 뭐 설문을 했는데 내가 이제 트위터에 경영을 하지 말까? CEO를 하지 않는 게 낫겠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트위터에는 좀 손을 떼라. 오히려 좀 테슬라에 좀 집중하면서 좀 테슬라를 잘 운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그대로 좀 나타났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이슈 테슬라 쪽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이야기들 확인을 해봤는데 그럼 여기서 저희가 투자의 포인트를 어느 방향으로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? 네, 일단은 뭐 테슬라에 대한 이제 자동차 판매량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판매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EV6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대안을 계속해서 이제 마련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전기차로서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자, 그로 인해서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여태까지 진짜 뭐 다른 여타 브랜드들을 대비했을 때 지금 전기차들이 최근에 이제 출시 자체가 좀 미뤄지고 있는 부분들이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굉장히 좀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네,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중국에 대한 양극재, 음극재, 전액, 이제 분리막 등 4대 이제 소재 부품 분야 모두에서 세계 1위의 이제 생산국입니다. 그래서 이제 중국을 벗어나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대안책들이 좀 중요하게 좀 작용이 될 것 같고요. 이제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제 IRA에 따라서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 또는 미국과 이제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조달한 이제 광물을 40%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또 탑재해야지만 세액공제에 대한 형태의 보조금에 대한 혜택을 또 누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따라서 이제 탈중국 공급망 기조에 따라서 중국 소재를 좀 대체할 국산 소재 기업들이 IRA에 대한 최대 수혜주로 좀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쪽으로의 좀 관심도를 좀 높여서 좀 보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2차 전지 소재 테마를 오히려 이런 이슈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테슬라의 주가와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에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좀 연동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. 근데 테슬라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2차 전지 소재 쪽을 저희가 봐도 괜찮을까요? 네, 일단은 전체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2차 전지 소재의 좀 핵심은 또 리튬 아니겠습니까? 네, 리튬에 대한 이제 가격 자체가 계속해서 좀 인상이 되었고 계속해서 또 올라가는 추세입니다. 그래서 리튬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없다 보니까 네. 뭐 테슬라와 이제 뭐 같이 맞물려서 이제 소재 쪽이 조금은 하락을 또 동반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. 그래서 네. 전기차에 대한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 때문에 값비싼 전기차를 또 어떤 식으로 또 이제 구매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것들도 이제 똑같이 이제 여파가 또 왔던 것이거든요. 네. 근데 다만 리튬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없기 때문에 일단 전 세계적으로 이제 모든
자동차 브랜드들이 전기차에도 뛰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의 이제 좀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앞으로는 좀 더 좀 이런 주가라든가 이런 흐름들이 조금은 가시화가 되고 매출에 대한 흐름들이 좀 더 높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금씩 마련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결국에는 뭐 전기차의 판매라든지 이 커버리지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뭐 지금은 2차 전지 소재 섹터가 테슬라와 연동이 되고는 있지만 앞으로 뭐 다른 또 회사, 뭐 현대나 기아나 뭐 아니면 해외 다른 완성차 업체들과의 예, 협업을 통해서 뭔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대해보자라는 해석이셨는데 자, 그렇다면은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종목들의 그러면 현재 흐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어떤 종목들을 좀 보고 계세요? 네, 일단은 이제 관련주를 좀 세 개를 뽑아왔는데요. 네.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. 네네. 2차 전지의 뭐 단연 뭐 대장주격이라고도 할 수 그렇죠. 있는 포스코 케미칼인데요. 일단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모두 뭐 잘들 아실 것 같아요. 2차 전지 응급제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24년에는 이제 양극재 리튬 이제 9만 3천 톤입니다. 그래서 전기차 220만 대 물량 정도를 이제 확보를 할 것이다라고 네. 또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스코 이제 그룹 계열사 쪽에서도 이제 포스코 그룹 포스코 케미칼 자체가 또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네. 지금 52주 신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와 함께 조금은 이제 좀 네. 주가에 대한 조정이 조금은 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리튬 관련주들이 또 이제 급등을 하고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포스코 케미칼 역시나 자리를 어느 정도 이제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. 네. 그로 인해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인 189,500원 이 가격대도 좀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구간대에서 좀 안주할 것이 아니라 롱 포지션으로 좀 본다라고 한다면 뭐 여타 증권사들의 뭐 어느 정도 레포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용해서 볼 때 30만 원 구간도 무난하게 좀 돌파할 수 있을 거다라는 관점으로 롱 포지션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조금은 마음 편히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다.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첫 번째 포스코 케미칼 확인을 해봤고 이번에 또 다른 종목들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? 네, 두 번째는 이제 금양입니다. 뭐 최근에 이제 뭐 올해 들어서 뭐 가장 또 핫한 종목 중에 또 하나였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금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콩고의 리튬 광산 개발, 그 다음에 뭐 원통형 배터리 개발,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가고 있습니다. 다만 이 매출에 대한 부분이 아직 시작 단계인 초기 단계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매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금까지 나온 매출들은 일부 진짜 초기 물량의 어느 정도 테스트 물량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다라는 점을 좀 아시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. 네. 그로 인해서 금양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성장하는 성장 동력인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2차 전지 쪽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2023년, 뭐 24년, 뭐 나아가서는 25년, 6년도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캐파들을 갖추다 보니까 공장에 대한 확장성과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계속해서 투자를 단행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늘려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특히나 뭐 SDI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어서 뭐 세 번째로 원통형 2차 전지 개발에 대한 부분을 성공을 하게 되었고요. 그로 인해서 주가는 뭐 계속해서 좀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네. 또 차트상으로도 여전히 뭐 포스코 케미칼과 또 같겠지만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하락을 한 이후에 반등을 하고 있는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좀 해석을 하시고 접근을 해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다음 종목 하나 더 확인해 볼까요? 어떤 거 볼까요? 네, 마지막 종목은 이제 지에논 에너지입니다. 최근에 네. 이제 뭐 제가 좀 시총 단위로 조금은 뭐 무거운 종목부터 좀 가벼운 종목까지 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. 네네. 일단 지에논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쪽 유타 솔트레이크 시티의 염호에서 리튬 사업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튬 코리아가 지에논 에너지를 인수하는 뭐 M&A 지금 단계이기도 하고요. 네. 내일이면 그 이제 나비비 이제 마감일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비비에 대한 기대감과 뭐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. 리튬 사업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염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광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월등히 높습니다. 그래서 염호에서 나오는 리튬 자체가 전체 리튬 물량의 한 86% 정도를 좀 차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광산에서의 리튬이 아니라 염호에서 나타나는 리튬이 훨씬 더 많은 양을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간에는 염호에서 조금은 리튬을 이제 뽑아내고 하려면 1년 6개월 정도가
좀 소요가 됐거든요. 근데 이제 리튬 코리아가 이제 한국 수자원 개발 쪽과 이제 진행을 한 그런 부분에서 자, 염호에서 리튬을 캐는데 딱 10일밖에 소요가 되지 않는다. 그런 기술을 이제 확보를 했다라는 관점에서 지앤원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내일 인수가 좀 원활하게 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좀 떠오르는 뜨거운 감자가 또 될 수 있다.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이렇게 지앤원 에너지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2차 전지 소재 섹터의 세 가지 대표적인 종목 포스코 케미칼, 금양, 지앤원 에너지를 살펴봤는데 자, 일단은 전체적으로 주가의 흐름은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가 다시 테슬라 주가와 함께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. 눌림목 구간에 있는 상황인데 이 중에서 그렇다면은 전문가님,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최선호주, 탑픽은 뭐 어떤 걸로 골라볼까요? 네, 오늘의 탑픽은 금양을 골라봤습니다. 금양이요? 네. 네. 일단은 금양 같은 경우에는요, 일단 꾸준히,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부분을 앞서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. 이 매출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이 캐시캐오를 기반으로 해서 전기차 배터리 이제 뭐 소재, 그 다음에 수소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가속화를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들이 계속해서 올라감으로 인해서 근데 그러할 만한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여력들을 자, 어떤 기업이 조금은 가지고 있고 좀 안정적으로 좀 지향할 수 있냐라는 네. 것들을 좀 살펴봤을 때 금양이 조금은 독보적으로 좀 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이견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금양 같은 경우에는요, 지금 차트를 보면서 조금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25,500원 구간에서 26,000원 구간을 조금은 매수가 정도로 좀 잡고요. 포지션을 네. 조금은 잡아가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약 3만 원 정도 구간을 잡으셔도 짧게 단기적으로 조금 네.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나 뭐 1월 중이면은 뭐 주가에 대한 부분이나 뭐 양도세에 대한 부분도 좀 최근에 논란이 좀 많잖아요. 네네.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이슈가 좀 사라지는 관점이 좀 생겨나기 때문에 목표가는 3만 원 정도로 일단 짧게 좀 잡았고요. 손절가 자체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최저점인 22,000원 구간으로 조금은 잡아봤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금양 같은 경우 롱 포지션으로 잡고 매매해도 충분히 좋고 캐시카우에 대한 역할들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쪽으로의 좀 강한 상승력이 조금은 예상이 좀 되는 바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2차 전지 소재 테마를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한규성 대표의 의견이셨고요. 그중에서 대표주로 금양을 골라주셨습니다.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3만 원으로 잡고 뭐 내년까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롱 포지션으로 가져가기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. 금양의 흐름 저희도 앞으로 계속 한번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무슨 일이고 주식대가 한규성 대표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 대표님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